여러분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몬스터 디펜스. 오늘도 우리 재나님과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왜 하필 이 사람이냐. 좀 바꿔주세요 히타님으로. 왜 난 싫어? 일을 못하잖아 일을. 아 그리고 여러분 참고로 오늘은 저분 저 보이시죠? 오늘 3인칭 카메라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투명이 또 안 들어가더라고 우리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의 몬스터는 뱀파이어. 뱀파이어입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몬스터인데요. 뱀파이어라고 하면 어떤 몬스터인가요, 제나님? 아주 그냥 방금 침 뱉는 소리 아니에요? 아주 그냥 칵퇴하고 사람의 피를 뽑아버리는 그런 몬스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런 몬스터를 막기 위해서 요 마을을 저희가 지킬 건데요. 제나님 준비되셨죠? 그래서 뱀파이어가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무서운 몬스터가 아닌 것 같거든 내 생각에는. 맞아 굳이 끽해봐자 모기 마냥 아니야 모기 정도는 너무 심했잖아. 빨리 사과해 뱀파이어한테. 그래서 오늘 정말 안전한 몬스터가 아닐 수도 있고 애매한 몬스터일 거기 때문에 기만함까지는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벽을 지을 건데 벽은 이 옵시디언으로 짓도록 할게요. 그래도 다행인 건 오늘 마을이 좀 좁아요. 혼자 드디어 저희가 이 거대한 주민 마을 방어벽을 완성했습니다. 우후! 야, 역사의 길이길이 남을 아주 거대하고 높은 방벽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이렇게까지 높게 해도 돼요? 자연님, 저 공포에 벌벌 떨고 있는 주민들을 봐봐. 신나 보이네. 뭐라고? 아니야 너무 무서워. 아니 저 주민들 너무 무서워하고 있어. 어떡해. 아 야 왜 내가 죽어 아 왜 내가 죽는데. 아 먼터니는 뭡니까. 아 왜 내가 죽지. 아 이해할 수가 없네. 자 그럼 재장님 저희가 그래도 최강 보안 집인데 그래도 요 위쪽에다가 감시탑 겸 뭐 집 같은 것도 지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 그럼요. 우리 더 이상 아래쪽에다가 추하게 짓지 말자. No. 그래도 우리가 또 성으로 올라오는 뱀파이어를 막아야 되니까 여기서 화살을 좀 쏘자. 어떻게든 들어오려고 발악할 거 아니야. 아 그럼 우리 한 칸만 남겨놓고 좀 막을까? 아니야 여기 이렇게 뚫어놓으면 돼. 어차피 올라오지도 못할 거. 오케이? 맞아 어차피 올라오지도 못할 건데 키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저희의 집까지 완성이 되었고요. 살짝 집이라기보단 비밀기지 같은 느낌인데 일단 집이라고 할까? 전 조기지. 벽까지 쌓았는데 솔직히 최강 보안 집이니까 이거보단 좀 더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이건 아직 덜 간지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아래쪽을 융암으로 가득 채울 거예요. 오 둘러파요? 둘러파면 됩니다. 파주세요. 짜잔 용암 다 받아. 힘들다. 뜨거워 죽을 뻔했네. 완벽해요. 재단님 그래도 집이니까 안쪽에다가 좀 뭘 좀 놔야 될 것 같아요. 화분이라도 놓을까? 뭔가 모르겠지만 최강 보안 같은 느낌이 있어. 뭔가 위험해 보이는데. 그래 아 이 정도면 됐지. 재단님 이제 나가서 다른 거 꾸미자. 오케이. 자 두 번째 용암으로는 요즘에 몬스터를 막기가 그렇게 힘들더라고. 애들이 잘 안 들어오더라고. 그니까 그래서 다음을 준비했습니다. 마크 기본 선인장. 이 선인장이 얼마나 위험하냐면 말이야 가까이 가는 순간부터 그대로 바늘 꼬치구이가 된다 이 말이야.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부터 선인장 개시. 아따가 여러분 드디어
선인장이 완성되었습니다. 와, 진짜 힘들었다. 오늘 왜 이렇게 녹아다가 맞냐? 자, 근데 이것도 뭔가 불안하다. 그래가지고 제가 또 준비한 게 있습니다. 뭔데요? 바로 터렛입니다. 일단 아래쪽에는 놀 장소가 없기 때문에 이 성벽 위주로다가 터렛을 설치할 거예요. 이렇게 터렛을 설치합니다. 근데 요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이렇게 설치해야 돼. 아야, 이것도 노가다네. 생각해보니까 오. 저희 엄청 셉니다 오늘.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오늘은 또 저희의 전매 특허 있지 않습니까? 레이저를 설치할 거예요 오늘 또. 그렇지, 레이저 미리 준비해 놓으셨나요? 네. 아, 근데 이것도 손으로 해야 돼. 이거 진짜 힘들다 오늘. 손가락 진짜 아프다. 이야, 진짜 힘들었다. 이거 재우는 것도 한 세월이 걸려요. 자, 그러면은 다 채웠으니까 여기다가 레이저를 설치할 거예요. 제나님은 내가 반대쪽 설치하면 제나님도 반대쪽에 설치해서 벽에 안 깨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보이십니까? 그냥 통과하면 무조건 걸리게 돼 있거든. 이거 절대 못 와, 절대. 와, 진짜 잘 만들어줬어요. 자, 그러면 뱀파이어를 만나러 갈 수 없지. 아직 모자라. 응? 함정을 더 설치해야 된다고. 자, 제나님 또 노가다야. 땅파. 오, 다 봤다. 이야, 진짜 저 아래까지 봤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아이고 힘들다. 아, 이거 컨텐츠 영상 끝내고 싶은데 다음 화를 기대해주세요. 자, 하지만 여기서 끝날 수 없습니다. 저희 마지막 함정은 아니고 마지막에서 두 번째 함정인데요. 글라스 함정이에요. 잔디 함정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함정은 가시 함정입니다. 아휴, 진짜 이 정도로 가시 깔아두면은 보통 인간이면 이거 점프 못하거든.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의 몬스터를 위해서 저희는 이제 최강 무장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장 시작! 여러분, 저희는 이제 모든 정비를 마치고 다이아 세트로 불무장을 했죠. 역대급으로 정말 대단한 그 방어를 펼쳤는데요. 그래서 저기 끝이 뭐야? 뭐냐? 잠깐만요, 저기 끝에 연기가 올라오는데요? 뭐야? 뱀파이어? 뱀파이어가 연기 뱀파이어야! 하지만 제나님 걱정하지 마. 우리에게는 우리가 준비한 초강력 가시 함정들이 있으니까 절대 넘어오지 못할 거야. 저 인간 모형이면은 점프력도 낮아가지고 그냥 하지만 제나님 걱정하지 마. 우리에게는 우리가 설치한 가짜 잔디가 있거든. 그거 다 듣고 있는 거 아니야? 떨어졌다. 아니, 뱀파이어 뭐야? 괴물로 변했어! 아니, 어떻게 세계 끝에까지 내려와서 날아 올라왔나 했더니 역시 날아다니는 괴물이 맞았구나. 근데 내가 아는 뱀파이어는 진짜 잘생기고 막 능력도 괴물 변하는 것도 없고 막 그러는데 쟤는 왜 저러냐? 아무튼 우리가 만든 두 번째 함정도 탈출해버렸어. 하지만 나머지는 쉽지 않을 거야. 왜냐면 우리가 만든 레이저 함정이니까. 그니까 앞뒤로 변했다. 아니, 안돼. 이 앞에까지 왔는데. 본다고? 왔어. 제나님, 저 친구 지금 우리 쳐다보고 있어. 걱정하지 마. 아직 우리에게는 걱정을 얼마나 안 해야 되는데. 아니, 진짜 걱정하지 마. 우리에게는 선인장 벽이 있어. 선인장 벽 뚫을 수 있어. 그래, 밟으려고 하면은 닿으려고 하면 데미지가 들어갈 걸. 망했다. 어떡하냐. 야, 이걸 어떻게 부쉈지? 하지만 걱정하지 마, 제나님. 우리한텐 용암강이 있어요. 아주 팔팔 끓는 용암강 말이지. 벌써 거기서부터 얼굴이 뜨거워서 못 올걸. 잠깐만. 쟤 점프하려고 그런다. 도움답지 않...
어, 어 그래. 하지만 걱정하지 마, 제나님. 우리에게 더렛이 있어. 더렛 잘한다. 어, 뭐야? 잠깐만. 지금 가까워진다. 뭐야? 어? 어? 와! 와! 어? 뭐야? 와! 올라왔어. 올라왔어. 제나님, 어떡하지? 저는 A형인데요 B형이 더 맛있다고 합니다. 어, 오지 마세요. 제나님 안되겠다. 나한테 B장의 수법이 있어. 뱀파이어가 가장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게 뭘까? 마늘. 그래, 마늘. 우리의 B장의 무기 마늘. 야, 마늘이다. 너 편식증이라며? 응? 나는 마늘 들고 있으니까 제나님 잡아먹어. 도망가. 어, 숨어야 돼. 어, 살려줘. 어, 뭐야, 지금 유리창 다 부수고 있는데! 안 돼! 됐어. 이걸로 우리 목숨은 건졌어. 그럼 우리 주민들은? 어, 맞다. 제나님, 저거 봐봐! 어디? 괴물이 주민을 잡아먹고 있어! 어, 뭐야? 우리 주민들 어떻게 죽는 그러니까, 이러다가 주민 다 죽겠어! 안 되겠다! 제나님! 우리가 저 뱀파이어 잡자. 야, 쟤 피 다 빨아먹는데. 야, 이놈아. 우리의 마늘이다. 어, 에비, 저리 가. 어, 어, 활이 있잖아. 야, 뿌슝. 어, 뭐야, 수가 이놈. 아, 제나님, 어떻게 된 거야? 제나님, 미안해. 나 먼저 갈게. 뭐냐? 뭐냐, 쟤는 왜 이렇게 아파하지? 안돼! 쟤나님! 내가 활 쏴서 도와줄게, 쟤나님! 쟤나님 도와줄게! 어? 쟤나님을 쏘았네? 미안해! 어! 어, 뭐야, 지금, 와! 뱀파이어! 와! 어! 야, 뭐냐, 방금 전에 박쥐? 일단 도망가자. 와! 뱀파이어가 쫓아와요, 뱀파이어가! 어, 뱀파이어가! 어? 뭔 소리야? 뭐냐? 저기 멈춰있지? 뭐냐? 어! 밤 됐다! 와! 괴물이다! 오지마! 아! 야, 쟤 뭐야! 아! 와, 날아다녀! 뭐야! 도망가! 오! 어! 안 돼! 저리 안 가! 안 돼! 저리 가! 도망간다! 뭐야? 아침은 언제 되는 거지? 그래, 그럼 어, 아침이다. 아하! 너희놈 아침 되면 힘을 못 쓰는구나. 역시 뱀파이어다! 일로 와. 안 와. 어차! 아유, 화살 어디 없냐? 제나님이 죽은 거 있잖아. 제나님이 죽은 거 어디 있어, 화살? 야, 쟤는 뭐 낮인데도 어, 뭐야? 화살이서 너 죽었다 이제. 너 죽었다. 나 화살 얻었다. 너 죽었다 이놈아! 와! 야, 박쥐! 우와! 오지마! 어! 잡았다! 제나님! 내 목소리가 들려! 어? 아니, 내게. 에이, 몰라. 제나님 목소리가 안 들리네? 자, 여러분! 오늘도 역시! 어, 최강 보안 집으로 오늘의 괴물 뱀파이어를 무사히 막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이 재밌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또 무서운 괴물과 함께 집을 걸고 한번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 아, 근데 제나님이 너 중요할 때 어디 간 거야? 제나님! 어디 갔어? 이것도 보실래요?